안녕하세요. 초등학생 지식 강의. 대한민국에는 선비가 있고 이스라엘은 마비가 있다. 이런 제목으로 한번 해볼 생각입니다. 대한민국에 선비가 있다는 것은 대중들이 깨우치고 산다는 뜻인 것 같고, 이스라엘 마비가 있다는 것은 이스라엘 유대 사람들도 깨우쳐 살고 있다고 이야기해집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에는 선비가 있는 그 시절은 사실 지금보다는 조선시대였고, 이스라엘의 나비도 뭐 구약시대 뭐 나비 역할이 컸고, 지금도 뭐 여전히 이스라엘은 그 나비가 강하게 작용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선비 정신 중에 가장 중요한 게 학예일치 사상이라고 그러잖아요. 여기 애라는 게 우리가 매너입니다. 매너, 도덕, 그리고 사람과 사람이 잘 지내는가, 그런 것이죠. 그리고 그것은 이 학이 있는데, 이것은 이거는 실천이고 이거는 아는 것이죠. 암이죠. 그리고 이제 선비 정신, 우리 나라의 대중과 함께 호흡하면서 살았던 매우 중요한 그 사례가 선비 정신인데요. 선비 정신 있고 없고 차에 따라서 그 시절 살고 있던 사람들이 횡맹하단 말이죠. 뭔가에 정의롭고 또 도덕적이고 옳게 살 수 있었냐 없었냐가도 매우 중요한 관계가 있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스라엘의 나비가 있다 보면 이스라엘 나비는 이렇게 정의가 되더라고요. 저도 이제 사실은 대한민국의 선배가 있다는 것은 앞전에 강의를 좀 했고 좀 알았는데, 그래서 그렇게 강의를 하면서 갑자기 좀 뜬구름 같은 생각이 들었어요. 대한민국 나비 선배가 있고 이스라엘 나비가 있다. 뒤에 똑같은 같은 비더라고요. 찾아보니까 이런 게 있더라고요. 본업을 유지하면서 유대인 속에서 유대교 율법 생활 양식에 따라 살 수도 지도하는 선생 이런 역할이잖아요. 지도 선생인데 똑같죠. 유교적 도덕 규범 실천하는 모범 보이는 대중 교화하는 거죠. 근데 역시나 선비도 우리 중요한 사례 여기 지금 이 이야기에서 유대 속에서 본업을 유지한다 했기 때문에 우리도 선비가 본업을 유지했다는 이야기를 좀 듣고 싶습니다. 대한민국 조선시대 선비 최고 반열에 오른 이황 선생님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금 본업 유지 이야기 하려고 그러니까요. 이황 선생 이런 이야기 했는데요. 저들이 부유함한다면 나는 인으로 한다. 인으로 하며, 또 저들이 벼슬로 한다면 나는 죄송을 합시다. 그래서 뭐 이렇게. 그래서 저들이 부여한다고 나는 부여하지 않다. 그런 인으로 살고 저들이 벼슬 산다는 거. 결국은 선비들은 부여하지도 않고 권력도 없는 거죠. 힘도 없는 거 없다. 그래서 조선시대 선비도 본업을 유지했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 라비도 본업을 유지했고, 그 다음에 대중교화를 했기 때문에, 대중교화. 여기도, 뭐죠? 유대교법 생활 양식에 따라 살 수 있도록 지도하는 선생. 이것도 대중교화죠. 대중교화.
그래서 대한민국 선비하고 이스라엘 라삐는 매우 유사합니다. 선비하고 라삐는 유사합니다. 지금 현재 우리는 이제 종교의 자유도 있고, 물론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지만, 선비 정신이, 지금 우리의 선비 정신이 좀, 선비 정신이 조금 후퇴됐죠. 후퇴됐다 하고, 글쎄, 저도 그, 라삐가 그 유대교와 같은지는 모르겠습니다. 같은지는 모르겠습니다. 어찌됐든 저는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나 어쨌든 그 선비 정신이 있다고 하는 것은 이 대중들의 교화. 함께 뭔가 무지한 사람, 대중이 무지하잖아요. 대중이 무지한 것을 깨우치는 거죠. 깨우친다. 이것도 그 생활 양식에 따라 살수 있도록 하는 대중의 교화라는 것은 무지를 깨우치는 건 같죠. 깨우친다. 여기에 이제 유대교는 유대교잖아요. 유대인 유대교 뭐 이런 거죠. 여기는 유대교고 여기는 어쩌면 유교죠. 유교죠. 같은 교죠. 그러니까 이제 어떤 유교는 종교적 색채가 조금 강하지 않았지만 유대교는 종교적 색채가 강했으니까요. 그래서 결국은 어찌됐든 이 세상에 살다 보면 뭐죠? 조건이 좋은 사람과 조건이 나쁜 사람도 있고 상위 정보를 습득할 수 있는 자와 상위 정보를 습득할 수 없는 자가 있다고 하면 상위 정보를 습득한 자가 상위 정보를 습득하지 못한 자에게 그 정보를 알려줄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다시 말하면 상위 정보를 하위에게 알려주는 거. 그래서 저는 그렇게 조금 이해 조금 될지 모르겠지만 이런 표현을 써봐야 될것 같아요. 여기서 좀 그려보면 랍비 선비는 상위 정보죠. 그래서 랍비, 선비, 그 다음에 무지한 자에게 이제 랍비 여기 상위 정보, 상위 지식 정보를 내려 보내주는 거죠. 하위까지. 이렇게 해서 라피아 선비는 역할이 똑같았죠. 그러니까 라피아 선비 역할 똑같은데 그 똑같은 라피아 선비는 그 대체로 우리 그 유교의 선비는 청정한 마음 가졌고요. 그 다음에 이스라엘 라피는 존경받은 선생이었고 또 현명한 어르신이었죠. 그러니까 이 존경받았다고 하는 것은 뭐죠? 좀 무지, 그러니까 그 하위 계층이죠. 상위 정보를 갖지 않는 사람들이 선생님을 존경하고 현명한 어르신을 통해서 알게 되는 거죠. 요런 통해서 알게 되는 것이고. 청정한 마음가짐도 마찬가지, 우리도 마찬가지로 그 무지한 사람이, 무지자가 알게 해주는 선비를 존경했죠. 존경했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전체적으로 어쨌든 그 선비와 랍비는 유사점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이제 그러면 이제 이러한 유사점, 어차피 지금 이 지식은 좀그 대한민국의 선배가 있고 이스라엘 라삐가 있다 뭐가 좋다고 하는 뜻이 아니라 좀 유사하게 대한민국 민족과 이스라엘 민족이 그런 그 대중과 함께 대중의 성장에는 선배와 라삐가 있다는 것을 좀 이야기를 하고 싶었고요. 그럼 결과도 마찬가지 같아요. 결과는 선비는 완성이 이르죠. 선비는 자기가 알았으니까 대중을 선비의 도움으로 무지한 백성을 완성이 이를 때이 역할을 한다는 것이 쉬운 건 아니거든요. 선비가 무지한 백성을 사랑하고 아까 인 있죠. 인 있죠.
무지한 그 유교에서 중요한 인과 의죠. 의로 그 무지한 백성을 완성시켜 나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인과 의로 무지하게 완성하면 그러면 선비도 완성하고 무지한 백성도 완성하는 거죠. 무지한 백성도 완성하고 선비도 완성하는 거죠. 선비도 완성하는 거죠. 그러면 잘 모르지만 이 세상에서 올바르게 살았다고 하면 즉 뭐죠? 완성을 지었잖아요. 이게 뭐죠? 유교적인 정신으로 완성을 지었어요. 완성을 지은 사람들이 있는 완성이 지어서 가는 곳, 곳에 또 모두 함께 그곳으로 가는 거죠. 저는 그것을 의로운 영혼의 세상이라고 이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완성이라고 하는 것은 영어로 completion. 즉 우리나라는 즉 유교적인 어떤 그 유교적 선비의 도움으로 완성을 했고 또 이스라엘은 랍비의 도움으로 그 랍비도 완성하고 그 다음에 유대인들 함께 완성한 거죠. 이건 뭐죠? 즉 유대교의 도움, 유교적 즉 이 답변은 유대교죠. 유대교의 도움으로 그러니까 랍비도 완성되고 그 다음에 유대인들도 전체 함께 완성되겠죠. 결국 그래서 마찬가지로 여기서 완성이라는 단어는 컴플레션이니까 컴플레션 완성을 지은 거죠. 완성은 누가 시켜주죠? 이스라엘은 유대교적 방식으로 완성됐고 대한민국은 유교적 방식으로 완성이 된 거죠. 그래서 똑같이 완성이 돼서 함께 중요한 것은 함께란 말이죠. 함께 여기도 뭐죠? 함께 대중교화 함께란 말이죠. 함께. 그러니까 랍비와 유대인이 함께 의로운 영혼의 세상에 도착하는 거죠. 이 차이죠. 결국은 그러니까 우리는 유교적 방식으로 살아서 의로운 영에 도착했고 이스라엘은 유대교적 방식으로 살아서 그 의로운 영혼 세계에 도착했죠. 물론 이제 우리나라는 이제 다수의 종교적 자유가 있어서 이제 그 기독교도 있고 불교도 있고 다 있고 그 다음에 뭐 이스라엘도 있는 걸 알고 있는데 그러나 여기는 실질적으로 우리가 그 팩트가 그러니까 이거는 조선시대에 그런 한 시대에 이렇게 살았던 그 팩트를 이야기하니까 그런 쪽으로 이해해주시면 좋겠고 물론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불교 방식으로도 있고 유교 방식으로도 있고 기독교 방식으로 완성을 지은 사람도 있죠. 있고 이스라엘도 마찬가지 이스라엘 속에 있는 어떤 방식이 개인의 방식들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제 대중화된 것 그러니까 우리 모두가 알고 있는 것은 대한민국에 선배가 있다는 것은 학문적인 기반을 갖고 있는 거죠. 이스라엘 납비가 있다는 건 학문적 지지를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선비라는 지지와 선비란 키워드와 납비란 키워드가 선비란 키워드하고 납비란 키워드가 강한 거죠. 강한 키워드에서 납비와 선비를 비교 했다는 걸 알려드리고 특히 뭐 이런 걸로 해가지고 조금 오해 사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우리는 그 조선왕조는 한 500년 동안 유교 국가의 그 밑에 계층 하층민과 같이 그 살았던 그 선비고 선비는 하층민의 유교적인 상층에서 나온 정보를 하층 내려보낼 수 있는 그 어떠한 중간자적 역할을 했고요. 이 랍비와 선녀가 중간자적 역할을 했고 중간자
마찬가지로 이제 이스라엘도 그 랍비가 전체 대중화했죠. 지도 대중화했으니까 랍비 역시도 중간자 역할을 한 거죠. 중간자 역할을. 이게 우리는 결론적인 이야기지만 그래도 어쨌든 우리 민족이나 이스라엘 민족이나 그 뭔가에 조금 그 깨달은 사람이 아는 사람이 그 깨닫지 못한 사람과 함께 했다는 사실은 나비선 정신과 선비 정신이 갖고 그 다음에 유교적 그 도덕 규범 마찬가지 유대교적 도덕 규범을 어떤 이 지식을 그러니까 뭐죠 그 선비라는 것과 그 다음에 랍비라는 것을 가지고 생계력 유지도 하지 않으면서 자기 자신의 생계는 기본적으로 본업을 유지하면서 먹고 사는 것을 자기 스스로 하면서 이제 즉 선비 정신 선비로서 살았고 그 다음에 랍비로 살았다는 사실도 같고요. 그래서 그 이스라엘의 랍비나 대한민국의 선비는 우리나라에 살고 있는 지금 현재 살고 있는 사람에게 여전히 영향을 끼치고 있죠. 그거는 뭐냐면 여기 인과 은대 인이라는 단어는 좀 사라졌지만 그래도 우리는 이렇게 눈치껏 다른 사람과 함께 다른 사람 이해하고 이렇게 살아갈 수 있죠. 그게 뭐예요? 인정신이잖아요. 그리고 의로움이라는 것은 조금은 그 기준점 있잖아요. 올바르게 살아야 된다는 거잖아요. 올바른 삶의 기준점은 아마 우리가 가장 크게 배웠던 것은 아마 선비정신에서 우리가 살고 있는 사람에게 그 배웠을 것 같아요. 다시 그걸 좀 정리하면 선비정신의 유산이 지금 오롭게 사는 지식이 됐을 것 같습니다. 선비정신이 마찬가지 여기에 랍비의 유산이 유대교의 그 우롭게 사는 그 유산이 됐을 것 같고 유산 혹은 지금 현재 삶도 마찬가지죠. 그렇게 살았을 것 같습니다. 저는 좀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동질적 이야기인데 즉 대한민국과 이스라엘에는 어쨌든 모든 어떤 아는 사람이 모르는 사람에게 그 알려줬다는 또 아는 사람이 모르는 사람을 깨우쳤다는 사실은 매우 강하고 강한 유사성을 가지고 있고 그로 인해서 유교적인 도덕 기반으로 살았던 대한민국과 유교적인 유대교적인 기반으로 살았던 이스라엘이 있지만 결국 우리는 뭐죠? 선을 추구하고 그 다음에 착하게 사는 것을 기반으로 하고 있잖아요. 뭐 어쨌든 뭔가의 그 이웃과 잘 살겠다는 그런 것도 있고요. 그래서 어떤 본질은 지금 이번 강의의 본질은 선비 정신도 본업을 유지한 가운데 있고 그 다음에 유대교의 그 랍비도 본업을 유지한 가운데 그 대중의 교화를 힘쓰면서 그래서 함께 현장에서 함께 선비도 현장 가난하고 부자하고 막 이런 복잡한 상황 속에서 함께 살면서 영향력을 끼쳤고 그 다음에 랍비도 함께 살면서 영향을 끼쳤다는 사실은 거의 유사성이 있다는 것을 좀 이 강의를 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처음 저희 대한민국도 그 선비가 있었다는 그리고 이스라엘도 랍비가 있었다는 그 선비와 랍비가 유사성이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좀 자부심을 느껴지게 한 대목입니다. 제 강의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